최영빈 배우와 김도훈 배우 드라마 스페셜 TV 시네마상의 나란히 프로그램을 넣어주셨는데요. 네, 많이 하셔서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그래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라인도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김도훈 씨와 최범민 씨 이렇게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과 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하고 싶다고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드라마 스페셜 고백 공격에서 차석진을 연기했던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백 공격에서 강경주 역할 맡은 최원빈입니다. 네, 사실 우리 김도훈 씨는 올해 OTT 드라마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잖아요. KBS 드라마에서 혹시 하고 싶은 역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역할 하나 특정해서요? 네네. 하고 싶은 드라마나 하고 싶은 역할. 저는 그 드라마 스페셜 이번에 고백 공격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너무 재밌게 봐서 다양한 장르의 재밌는 드라마 꼭 연기해보고 싶고 또 KBS 하면 또 사극이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또 사극도 연기해보고 싶고 네. 나오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빈 배우께서는 올해 순정 목소리 또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수상이 하게 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출연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데 네. 저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그렇죠. 어머니 또 사랑이면 좋습니다. 두 분의 또 수상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아람 씨를 우리